오씨 할게요.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좀 탔군요. 네! 아주 껌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린 건가요? 안 돼! 근데 어저께까지 미야코지마에 계셨는데 탱고자는 뭐죠? 네, 제가 또 일본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이야. 진짜 오랜만에 간 거 아니에요? 응. 성인용품 사러 갔을 때 이후로 거의 뭐 8년 만에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제 또 해외에서 또 불러주신다면 저희는 또 그러니까요. 네. 온갖 여행사 네. 환영합니다. 또 가겠습니다. 노린 거예요. 방금.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약간 또 꼬다리를 연결을 짓자면 그렇죠. 약간 노래 컨셉? 그런 컨셉의 지금 토크쇼잖아. 드립걸즈라는 게. 드립걸즈가 되려면은 이제 좀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약간 그래야지. 아, 그래서 약간 이번에 일본 스타일? 한 3스푼 정도 나는 일단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밴드 보컬 크리스탈 T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어서 와주세요. 세상에 또 우리가 가수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탈 T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첫 번째 정규 앨범 하이스쿨 뮤지컬을 발매했고요. 또 얼마 전에 발매 공연까지 했는데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정규 앨범. 진짜. 와. 저는 이제 일본을 어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이 못 벗어난 거지 감성에서 이 감성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인 거야. 어때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방향이 좀 비슷해요? 일본이랑? 저는 이제 일본을 굉장히 지향을 한다라는 말을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어릴 때부터 좀 일본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 자체가 좀 절여져 있어서 절여져 있다. 가사 근데, 같은 그쵸? 것도 좀 막 번역체 같다고도 하시고 번역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가 나이를 약간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때가 약간 그 나라 문화를 들으면서 이제 막 그치, 그때 그치, 그치. 노래 들으면서 큰 세대를 얻어주고 그때 또 그런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진짜 쏟아졌었고 순정 만화부터 시작해서 액션 뭐 판타지 이런 것도 다 그랬잖아요. 나나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나나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했어요. 파라다이스 키스 이런 거. 아, 네. 아, 그죠.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나 이런 거. 나나를 맞아요, 맞아요. 에티튜드 먼저 에티튜드 먼저. 에티튜드 먼저. 노래 부르기 전에 나나 먼저. 그러면 이제 저희가 30초 PPL 시간이 30초 PPL. 각자 네. 주어지는데 준비되셨나요? 아, 네. 네. 오. 준비 시작! 네, 저의 첫 정규 앨범 하이스쿨 뮤지컬을 이제 홍보하고 싶은데요. 정규 앨범이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만들었던 곡들을 위주로 그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제목을 이제 빌려왔는데요. 뭔가 저희와 이제 같은 세대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들면 각자의 학창 시절에 빠질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딱, 많이 네. 들어주세요. 오, 딱 맞추셨어. 우와. 오. 이렇게 딱 맞추신 분 처음이야. 뭐지? 어머. 근데 옆에서 되게 많이 긴장하시는 게. 아니, 무대도 막 서시잖아요. 엊그제도 무대하고 오셨잖아요. 네. 무대는 근데 무대도 저는 좀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이러면은 좀 잘 하고요. 조명 많고 조금 이제 가깝고 현실 감각이 느껴지면 잘 못. 현실 이렇게 무대 서면 이제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는 얼굴이 네, 식별이 되는 수준처럼 잘 보이고 이러면은. 나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그 얘기 있잖아요. 붕어빵 할머니가 붕어빵을 안 굽더래요. 앞에서 달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보고 있어 못 굽는다고. 저쪽에 가 있으라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보고 있으면 노래 못하겠어.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이스쿨 뮤지컬. That's what it's all about. Come on now. 드라마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이틴 뭐 그거 있잖아요. 디즈니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약간 이제 아까 그때 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나도. 네, 저도. 근데 사실 그런 음악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옛날부터 점 찍어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 곡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10대 때 이야기를 담은 거를 다 모아서 뭔가 그 내 10대의 OST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10대 때 있었던 일들이나 뭔가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생각 이런 걸 그때는 해 생각을 당연히 하지.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하는데 다 잊고 산단 말이야. 되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긴 게 그 진아쌤 있죠? 갑자기 저녁에 왜 카톡으로 쇼컷 할까요? 보냈다가 답장 안 했어요? 왜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카톡 자기가 쇼컷 해야겠다 생각하고 던지고 까먹나봐요. 그 다음날 이제 잊어버린 거야,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노래하거나 막 뭔가 밀도 있게 만드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갖고 그러니까. 있던 감정, 기억, 에피소드 이런 거를 다 저장해놨더라고. 그럼 주무시기 전에 갑자기 떠오르면 일어나서 다시 적어두시고 막 이래요? 그렇죠. 네. 우린 자거든요. 뭔가 딱 자려고 했는데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러면은 기립근에 힘이 안 들어가. 기립근이요? 내일 생각하자 이러고 내일 되면 까먹는 거야. 저거는 그럼 직접 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저건 작가님이,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고 제가 이제 약간 이런 만화책의 그런 단행본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아, 맞아 맞아.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분이세요. 오, 진짜 아름다우신 분. 아름다운 네. 모델이요? 모델로는 희연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린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이너 뭐 이제 타이포그라피나 만화도 그려주고 아트웍을 되게 전반적으로 다 잘하셔서 예전에 제가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의상 디자인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와, 그분의 졸업 작품을 입고 제가 공연을 우와 뭐야 이 연결은 그분도 모델이신데 이제 전공은 디자인을 해서 그걸 이제 제가 입고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 인연으로 알다가 자기 이제 그림이나 뭐 아트웍 작품들을 가끔 올리시는데 이분 좀 이 감성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취향인 거죠. 네.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아 이거 요거 조금만 수정해 주실 건데 그대로 썼어요. 그냥 네. 그대로 네. 컨셉을 흡수하신 거예요. 그냥 1차로 보내준 그대로 그냥 바로 그냥 진짜 감성이 맞는 사람이랑 작업을 하면 이렇게 간단해지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저런 거 한번 그려주면 얼마나 멋있어. 나도 그림을 그리거든. 아 정말요? 아, 저는 이제 미대 출신이어가지고 저런 막 한번 맡겨보세요. 좋아요. 한번 맡겨보세요. 근데 저는 저거 딱 보고 생각난 게 그 예전에 밴드 그런 감성들 막 떠오르는 거 막 체리필터라든지 스윗키리키리 진짜 좋아했는데 뭐 우리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치. 그 감성이 딱 떠올라가지고 요즘 친구들을 봤을 때는 약간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 그쵸. 저는 진짜 한결같이 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한결? 진짜 그래서 약간 신기한 게 데뷔가 이제 10년차인데 그때 홍대 인디신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조금 세련돼야 됐고 세련? 좀 뭐랄까 좀 차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내가 설 곳이 느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어반 자카파 같은 느낌일까요? 클래식 화이? 이런 느낌?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약간 이렇게 갑자기 다시 또 과거로 돌아오고 있어요. Y2K처럼 해간 노래도 그래서 이제 앨범 이 앨범도 예전 이렇게 뭔가 못 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뭔가 지금 해봐도 될 것 같다 해서 곡들을 다시 이제 꺼냈었던 거예요. 정보는 승리. 아 진짜 저희도 유튜브 한 지 거의 9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서로의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그러면 지금 정규 앨범이 와 이거 지금 약간 되게 음악 채널 같았어. 그,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까부터 계속. 그거 맞아? 아니 우리가 약간 막 음악 얘기하니까 되게 유식해 보이면서 내가 유식해 보였어. 나 약간 임진모 된 거 같고. 임진모요? 음악 평론가 약간 된 거 같고. 아 약간 막. 그 음색이 창법이랑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그래서 정규 앨범에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트랙들이 좀 모아져 있는 그런 거예요?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2014년에 첫 싱글을 냈었는데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막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냈던 곡들이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그 곡이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였거든요. 보이즈 캐러밴이란 곡인데 이제 남녀공학을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저희가 남녀 분반이어가지고 1반부터 5반까지는 남자반, 6반부터 10반까지는 여자반인데 저는 이제 여중을 나와서 남녀공학 가서 이제 뭔가 로맨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물의 반이 남잔데 이제 왜 내 짝은 없을까? 뭐 지금도 지금도 내 남잔 트랙을 돌고 있을 텐데 그거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 저희 학교가 이제 또 그 육상 특성화여가지고 육상 선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것마저 약간 일본스럽네. 그죠? 냄새 난다. 청춘 냄새. 그래도 어쨌든 제 10대 시절의 아카이브.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방금 말했던 거? 방금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부터 그래요? 그래요. 건물의 왼쪽엔 남자들이 가득 포진하는 곳으로
매일 향해 마주치는 얼굴 절대 잊지 않는 나는 엘리트 I remember you oh, yeah, yeah. I'm 나는 꽃추불이다 진짜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소리 맞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우와 조곤조곤하게 부르신 너무 조곤조곤한데 되게 귀에 딱 때려박히는데 이게 아, 보이즈 아, 캐럿의 네. 도입 부분인데 아니 타이틀곡도 저 봤거든요 B급 선생 아 네 그것도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이 노래도 약간 타이틀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편곡이 너무 잘 뽑혀가지고 타이틀곡이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약간 불만? 근데 이게 제 여동생이 선생님이에요. 아, 아 여동생을 까는 노래인가요? 계속 들어볼게요. 저희 때 선생님이랑 지금 선생님도 많이 다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현장이 달라서 그건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좀 많이 맞고 그렇죠, 저희 때 진짜 많이 맞고 욕도 듣고 네,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앞에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쭈글쭈글 하더라도 이제 뒤에서 아씨 막 이러면서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만든 노래인데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 노래를 내도 될까? 너무 시국에 안 맞다 이런 아~ 고민까지 했었거든요. 어 아니요 근데 90년대 마지막에 보면 막 H.O.T라든지 그쵸, 그때는... 그때 신화 이럴 때 무조건 사회 비판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데뷔곡이 사회 비판하는 곡으로 일단 나와야 그쵸, 돼 그쵸. 그때는 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또 오해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주변에서 우려를 해준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그 노래의 선생님을 사실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귀엽게 그냥 한 근데, 번씩 비꼰 느낌처럼 맞아요. 끝나긴 하더라고요. 이 노래에 참여한 이제 편곡자, 엔진, 그 사운드 엔지니어, 뮤직비디오 감독님 이제 다 남자분이셨는데 선생님에 대한 증오가 다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 이 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약간 완전 날라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아, 아니 아니 이러면서 제가 그 뮤직비디오가 바이크를 이제 제가 뒤에서 타는데 실제로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여자인 친구 뒤에서 약간 거의 스쿠터 같은 느낌을 타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문신 있는 이제 할리 타는 어디까지 가는데 할리 이렇게 잡아야죠 재밌었어요 이제 다들 학창 시절이나 뭐 선생님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는 게 각자가 다르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는데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또 그거를 꺼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귀여웠어요 그 10대 때 약간 개성을 막 이건 난데 이러면서 개성을 추구하는 아이가 선생님이 뭐라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삐죽삐죽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거든요. 할 게 없는 당신은 B급 선생. 다단다다다다다다다단. 밴드로 넣어주세요. 새로운 편곡인데요. 저 사실 엄청 들었거든요. 오늘 오면서 오늘 계속 들었어. 3시간 진짜. 약간 벼락치기 느낌으로. 아 저는 벼락치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들었어요. 진짜? 아 나만 벼락치기 했네. 젠장. 화장하면서도 이렇게 켜놓고 듣고 계속 그랬답니다. 오 노래가 진짜 좋아. 아까 식품 영양학과 나오셨다고 했는데요. 독학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요? 네. 그쵸? 독학할 수 있어요? 악기랑 이런 거를 다? 원래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배웠었고 방학 때 실용음악학원 가서 기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는 만들 수 있게 됐고 제가 원래 부산에서 부산 인디신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음악하는 친구를 만드는데 좀 썼던 것 같아요 친구라기보다 이제 아는 어떤 꼬다리라도 만들려고 그렇게 됐고 와 근데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거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나도 그래서 배워봤는데 진짜 F코드에서 딱 끝났어 안 돼! 손이 안 돼! 지금 까먹었어 뭐였는지 그걸 끝까지 어쨌든 이제 뚫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딱 크리스탈티님이 뭐랄까 노래를 들으면 나의 그런 유년 시절로 약간 돌아가게 되는 나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짜 그런 감성을 거의 못 느끼고 그치. 살았었다가 이제 갑자기 딱 발견을 하게 되니까 그때 만화나 뭐 일본 밴드나 그때 학교의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청춘의 느낌 이런 게 다 살아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댓글 보면은 막 저 고3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학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10대 분들이 미성년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이게 2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 막 고3이었다가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막 저희도 그런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우리도 나중에 앨범 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빌걸즈로 EP 하나 나오자 가수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남을 테스트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잘 부르는 노래 한번 해보자 노래 하나 해주세요 잠깐 틀어야 할 수 있어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 번 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노래방이죠 여기. 난 네 옆에서 네 꽁꽁 널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을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 이거 높아요. 높아. 아직은 너무 힘들어. 준비가 안 됐다고. 이거 노래 되게 높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 락보컬이다. 보음을 잘하실 거.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데 형 한번 가실래요? 저는 그 높은 음은 잘 못 내요. 목소리가 좀 톤이 낮은 편이어가지고. 보컬 테스트 말고 저는 그럼 모창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수란 다시 나오나요? 아니 수란 아니고 저 GD 연습했어요. 예? 네, 저 집에 와서 아까 연습해왔어요. GD요? GD요 GD. 오씨 할게요. 제발 난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 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여기까지 할게. 잘하죠? 최고다. 최고죠? 박효신 있다 그러지 않았어? 박효신? 박효신이요? 박효신도 했다고요? 아 박효신 어때 부르다? 아 박효신도 얼굴 가려야겠다 이거도. 박효신도 가려야 돼요. 아 자, 박효신은 또 이렇게 숙이고 부르면 안 돼요. 잠깐 할게요. 잠깐. 지금 아 임창정 할게요. 오늘은 박효신 안 돼.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비슷하죠? 비슷하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 비슷한데요? 짧게 짧게 해야 돼요. 있어요. 그게 너무 아, 신기해요. 마지막에 있었죠? 임창정 있었죠? 임창정 있었죠? 근데 제가 임창정 못하고 있었던 게 그 좀 그게 있었잖아요. 아, 어떤지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보컬이셔서 아 고음 부분 담당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GD가 피처링한 것처럼 아 랩이랑 락이랑 합치면 되는 아,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아, 그 예. 피처링을 한 것처럼 하는 거 어떨까요? 약간 그 너훈아 같은 아~ 느낌으로 하는 건가요? 아~ 하창정 이렇게? 어 너훈아 앨범 참여진이 빵빵해지는 거 아~ 크리스탈치님 앞으로의 포부를 좀 알려주세요. 뭐 열심히 음악 계속 해나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도 이제 좀 음악을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음악만으로는 어렵고 제가 입담이 좀 되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네 되게 처음에는 엄청 떠신 것 같았는데 근데 우리 친해졌는데 아까 노래방 가자 된 거는 좀 섣불렀네. 아 거기서 바로 거기서 다시 멀어진 거지 좀 그거 너무 부러운 거지. 저 가고 싶은데 약간 제가 오케이 하면은 농담인데 제가 못 받아들인 사람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너무 진심으로 또 생각해 주시는구나. 네. 저도 너무 진심이에요. 언니 나 홍대병 있잖아. 아 너도 예술가병이니?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절대 빠지면 안 된 우리 크루 안에 들어와야 할 인재야. 약간 그 잘자요 아가씨 뭐 이런 것처럼 잘자 맞지 그치 다 같이 터뜨리면 크게 한 건 해주실 거 같아.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즐기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하실 것 같아. 미루니 같은 것처럼 그치 그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